어제 어디서 어떤 그게 열렸습니까? 네, 어제 그 대법원 제1호 법정이죠. 그래서 2020년 5월 14일 날, 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 현재는 국민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원고, 기독자유 통일당으로 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전체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게 바로 2020년 5월 14일이고요. 그리고 어제인 2021년 9월 6일 14시 40분에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제1회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재판을 이제 맡으신 분은 대법원 특별2부의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신 거죠. 네, 민유석 대법관의 주심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인은 이제 그걸 법률용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대법원 특별 2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을 수명 법관이라 그래서 예. 수명 법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명의 재판관이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수명 법관으로 해서 한 명만 출석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할수 있는 거죠. 수명이라고 할때그 숫자는 우두머리 숫자를 씁니까? 받을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받을 예. 숫자. 그럼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수명 법관이라는 명을 용어를. 받아서, 아, 명을 법관에 지정을 받아서 해야 한다. 수명. 네. 뭐 위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예. 그러니까 수명 법관, 대법관, 뭐 조재현 이렇게 같습니다. 네. 감정조사 가운데. 아무튼 이제 보면은 현재 대법관들에 대한 신뢰도나 대부분 신뢰가 우리 헌정 역사상 지금처럼 아마 땅에 추락한 경우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되게 법조인끼리만 리그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대법관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통상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좀 설명하는 겸해서 되게 변론 준비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이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변론 기일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검증 기일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제 준비 기일이 아닌 뭐 준비가 또 필요하면 변론 준비 기일을 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변론 기일이나 아니면 증거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검증 기일, 뭐 감정 기일 뭐 이렇게 기일이 진행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상적인 그 경우라면은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론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기일, 검증기일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재검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21대 총선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소송은, 변론 기일은 뭐, 한번 정도 있었고, 그 전에 변론 준비기, 뭐, 이제, 그2020 수상공 사건, 그러니까 뭐, 연속 을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이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기일이 한 차례 있고, 검증 기일이 한 차례 있고, 그다음에 변론 기일이 있고 또다시 검증 기일에서 재검표가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됐었고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다음에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재검표를 하고자 하는 검증 기일을 바로 지정해서 바로 검증 기일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검표인 경남 양산을 하고 세 번째인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고 바로 변론 기일 없이 바로 검증 기일인 재검표로 바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게 예.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난항을 거듭했죠. 변론 준비 기일이 많았죠, 몇 번. 네, 변론 준비 기일도 있었고, 변론 준비 기일이나 다름없는 검증 기일이 있었고요. 예. 그 검증 기일은 이제 당시에 뭐 선관위가 시연쇼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가 뭐몇 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뭐 이런 식의 검증 기일이었기 때문에 검증 기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재판이 있었고 또다시 변론 기일이 또한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론 기일에서 뭐 재검표를 포함한 검증 기일이 진행되고 지정받아서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면은 이제 9월 6일이죠. 네, 9월 그렇습니다. 6일 날 주신 민유숙 대법관이 이제 주도한 그런 변론 준비기일은 다른 뭐 지역구 경우하고 달리 비례대표로서는 유일한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이죠. 21대 총선하고 관련해서 그 건의 의미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이제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기했다. 예, 정당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정당이 당사자가 되는 선거는 바로 비례대표 선거죠. 그래서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민혁명당, 당시의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다. 그리고 또그 소송물 자체가 비례대표까지 이제 전국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대표 전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역구 선거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제 선거구 불가부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각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거, 하나의 선거구에서 발생한, 아니면 하나의 선거구를 뭐, 100만 명으로 지정을 하거나 110만 명으로 지정을 하면 다른 선거구에 또그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래서 각 선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선거, 정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지만, 비례대표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체 선거의 무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면서 전체 선거 무효 소송을 그 소송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미루어 보면은 이제 어제 변론 준비 기일은 아주 다른 지역구와 경우가 달리 21대 총선 전체에 대한 그런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살펴볼 것은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전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각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투표지, 해당 지역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보전을 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영등포 을이다. 그러면 영등포 을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보전을 했겠죠. 지금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7개 선거구에 대한 증거 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선거구는 뭐 인천 연수구다 하면은 갑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그렇지만 선거구는 비례 선거구는 그냥 연수구 선거구입니다. 하나죠. 네네. 그렇다고 영등포 한다면 갑을이 아니고 예, 영등포 이게 영등포구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7개 선거구를 증거 보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양으로 보면은 양적으로 보면 이제 14개의 선거구를 보전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증거 보전 양으로만 볼 때도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전체 선거를 확인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수십만 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만 표가. 네. 이 이제 이 확보한 선거구가 대략 어느 쪽인지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뭐 공개하기가 힘드십니까? 일단 저희가 7개의 선거구를 뭐 확인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보도는 대부분 네. 국민혁명당, 그렇게 전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소송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은 7개 선거구에 대한 증거 보전을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전부인데, 오늘 시청자분들은 그럼 7개가 어디지? 그럼 전라도도 들어가냐? 경상도도 들어가냐? 서울 경북도 들어가냐? 이렇게 궁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먼저 뭐 사람으로 치면은 황교안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 종로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가 있고 뭐 이른바 뭐 4.7조 안에 투표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가 이제 신중동이었죠, 거기가. 네. 신중동을 포함한 부천 부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 진주.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광주 서구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 그리고 대전 서구. 대전 서구.
네, 그리고 인천 연수구가 있죠. 인천 연수구. 네. 그게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선거구들은 몇몇 지역은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했겠네요. 네,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이 뭐 보다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또 이제 그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납득할 수 없는. 예, 뭐 예를 들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그 당원이 다수 존재하는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표도 안 나온 선거구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광주 서구를 포함해서 예,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당시에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에서 후보를 냈다가 지역구 후보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켰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 사퇴하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비례투표에서 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다거나 이런 곳도 선정을 한 곳이 바로 이제 서울 종로라거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면에서 당시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종적인 결과, 개표 상황표에 바탕둔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결과를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해 볼 때 지역구도 문제였지만 비례대표에서도 상당히 통계적 특이성, 통계적 변칙, 외부의 개입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중 이제 교차투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그 특성을 지금 그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명한 교차투표입니다. 극명한. 극명한. 네, 교차투표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후보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번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면 투표하게 되면 3번 정당을 투표한 걸로 그냥 의율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오고요. 예. 위헌이 나오면서 정당 투표를 따로 해야 된다. 왜 그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의사 표명을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선택한 것과 정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향이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양당으로 굳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네. 뭐 민주당과 뭐 지금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양당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정당 투표와 후보자 투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뭐 한두 명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발생할 수도 예. 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투표 결과는 정당 투표와 현재 의석수 분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예,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뭐 당시에 미래 한국당이 예, 미래 한국당의 투표가 뭐 과반 이상 뭐 이렇게 과반 가까이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석수 분포는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극명한 교차 투표가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차 투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일어날 수도 있죠. 뭐 확률적으로 뭐 그런 뭐 1%의 확률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미세한 확률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A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당 투표도 A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투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후보자는 다른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뭐 약간 분석을 요하는 것이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요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 지금 국민혁명당의 그 득표를 살펴보면, 실제 예상 추측한,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에 어떠한 득표율이 있을 것이고요. 추정되는 득표율이
그 추정되는 득표율에 못 미치는 결과가 그대로 다른 정당에 이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갖고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렇게 뭐 1년 지난 시점에서 그뭐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